진짜 아니 여기서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어? 그럼요. 당신 큰일 났어 이제. 중등. 오늘 어떤 거 좀 하려 하냐면 네. 이 엑초디아 이걸 이제 준표가 처음에 한 번에 뽑기. 그 다음부터 이제 카라미님한테 아. 두 턴. 아, 두 턴이요? 두 턴이면 되나요? 두 턴이요? 아, 두 턴 빡센가요? 너무 많지 않나? 아, 진짜요? 그럼 한 턴? 네. 가능하지 않을까요? 어, 진짜요? 그럴 수도 있지 않나. 듀얼리스트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지 않나요? 어, 신기하다. 원통킬이 돼요, 근데? 불가능한 게 없다 보시면 돼요, 이거. 진짜 데스티니 들어오네. 일단 안 되는 건 없어요. 다만 그 실전성 있냐 없냐의 문제지. 아, 근데 진짜 그 시청자분들 그 연령대 이슈도 좀 있지 않나? 이 영화 사실. 근데 웬만하면 다 알지 않을까? 제 방송은 다 저랑 제 또래 애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? 그러면 자 10대 자 다 멈춰! 멈춰! 많이 없네? 10대면 GX를 안 봤을 텐데. 와 히어로의 감동을 모른다고? 진짜 인생 그러니까. 잘못 사신 거예요. 제 네. 10대들은 그거 모르잖아. 수천 년 지나 그니까요. 아, 모르잖아. 진짜 유희 모르잖아. 이름만 유희왕인 거 알잖아. 이름만 유희왕. 그 엔티키와 골렘의 감동을 아냐고. 투널드 그 무서움을 아냐고. 크로노스 아니, 교수님의 진정한 그 따뜻한 마음씨를 아냐고. 저 녀석 공격이 공격력이 3000인데 죽질 않아? 투널드가 제일 무서웠어. 자 그러면 20대 손. 야, 그만 레코인다 야. 30대 손. 아 30대 분들도 많네. 많이 편해요. 형님들이 많네. 응애 나 애기 3년 생 내가 본 유희왕은 오토바이만 타고 스타트가... 다녀서 노잼이라 했어. 스타트가 저거야? 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로. 저는 그 제아틀라스 킹의 듀얼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. 근데 그게 제일 유행하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. 중득. 저 어제 새삼 유튜브의 힘을 느꼈습니다. 지수 집에 그 밀링님 있으셨는데 어? 쫀득님? 이러고 알아보시더라고요. 마술 유튜브 봤다고. 어. 아니 저도 아니 솔직히 저는 네. 누가 알아보는 게 제가 막 엄청 유명하다기보다는 어? 본 것 같긴 한데? 머리가 똑같네? 머리가 똑같네. 아 머리 특이하시긴 하시니까 옷 스타일이 똑같네? 이런 식으로 고깃집에서 그때 어떤 분이 고기 구워주시는데 고기 들어오했나요? 다 구운 거 들어오 할라 했는데 들어오 페이지 맞으면서 네. 어 혹시 그 유튜브 하시는 분 맞나요? 아 어 아 예 예 아 거기 들어오 막혔구나. 저지 부를 뻔했다가 네. 짝지 불러가지고 바로 사장님 와가지고 하하하고 올 뻔했는데 예 제가 참았습니다. 저지가 이제 유형 대회하면은 심판 같은 분입니다. 예. 짜지. 어 근데 이게 확실히 방송이 좀 사람이 많으니까 아, 재미는 있더라고. 그쵸 그쵸. 네, 확실히. 아무래도 소통한 재미가 있죠 또. 네. 아 전에도 뭐 적은 건 절대 아니었는데 더 많아지니까. 그냥.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좀 키키키만 좀. 아 그죠. 저희 방 이제 W로 치거든요. 제가 세뇌 시켜가지고. 네 저지라고. 아 씨. 저래서 이제 유입들 보면 네. 맨날 그 얘기예요. W가 뭔 뜻이에요? 그 W 뭔 뜻이에요? 그 일본에서 웃다가 와라우. 근데 답이 W잖아요. 와라오 이걸 자판으로 치면 그렇잖아니까 그 저희도 탁탁탁탁 이런 거를 아, W를 이렇게 와 키키키키 이렇게 보는 거구나. 네, 그래서 이제 변형으로 너무 많이 치면 귀찮잖아요. 쿠사라고 네. 풀 뜻의 한자가 있어요. 네. 이게 지금 보면 잔디로 연상이 돼서 네. 네, 저거 하나 써요 그냥. 웃기다라는 뜻. 왜냐하면 아. 잔디 맛 두 개 세 개씩 쓰는 거는 네. 이제 근본이 없는 거고. 와 빡센데. 네, 코이츠 저것도 이제 이 녀석. 코이츠 또 뭔데? 코이츠 그냥 이 녀석 이건데 약간 그 번역체나 약간 네. 만화 매체에서 약간 저런 말투가 네. 쓰이니까. 아 재밌겠다 오늘. 그 이런 덱 같은 거 네. 섞을 때 네. 연습도 하나요? 어 그죠 그죠. 샤이닝 드로우 하는 법이 있나요? 샤이닝 드로우 하는 법? 그건 솔직히 네. 마술이나 약간 타짜 기술 하는 법 말고는 없죠. 아니 근데 그 상대방이 섞어주는 거잖아요. 뭔가 공정성이 없잖아요. 뭐 기기가 섞어주는 것도 아니고. 상대한테 맡기는 거죠. 약간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. 너가 셔플한 대기다. 아 어차피 네가 셔플했으니까 내가 뭘 넣어도 넌 어쩔 수 없어. 아 그죠 그죠. 중득. 어렵게 섞어요. 팔컷을 하거든요. 어, 아 섞는 법이 또 있구나. 이거 팔컷 안 하면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. 어, 예전 사람들은 네. 이 팔컷 아니면 안 섞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솔직히 몇몇 사람들은 좀 악재인 경우가 많아요. 어 그래요? 왜냐하면 팔컷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덟 개 단위로 필요한 카드를 넣어요. 그럼 이 여덟 개가 최상의 이 다섯 개씩 되잖아요. 네. 다섯 개가 최상의 세트. 최상의 세트, 최상의 세트,
수상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네, 그렇게 덱 조작하는 옛날에는 그런 거 있다고 들었고. 와, 네, 그렇게 조작을 하겠네. 네, 이거 사실 다른 카드 기술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조작하지 않을까.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. 근데 이게 마술 카드로는 안 될 걸요? 이게 프로텍터가 있어서 되는 거라서. 이런 식으로. 근데 저 준표한테 물어봤는데, 네. 아, 준표 근데 뭐 프로텍터라고 뭐 껴져 있다는데 괜찮냐 했더니, 네. 다 돼요 이러더라. 아, 프로텍터 가져왔어요. 그래가지고 어. 아마 그 표시 같은 거 이 정도. 그래요? 당신 큰일 났어. 마술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지금 긴장 중. 어둠의 듀얼이라. 당신 지면은 바로 갇히는 거야 카드에. 당신 큰일 났어. 어? 내 친구가 몇 개에서 좀 치는 사람이야. 어? 잘 쳐요. 나름 빨리 잘 집에 못 간다고 전화해. 어? 오이 오이. 와, 근데 진짜 아니 여기서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어? 그럼요. 당신 큰일 났어 이제. 당신 큰일 났어. 아니 이런 거면은 듀얼 연습하지 마시고 마술 연습하시는 게 빠르죠. 실제로 보니까 좀 어떠세요? 그러니까 이게 막 우아라기보다는 그냥 헉 그냥 헉 보다가 헉 소리 나는데 와 씨. 이런 식으로 카드 기술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페인트 브러쉬 체인지라고 지금 보통 이제 카드에 보여주고 스페이드 8이잖아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인트 칠하듯이 비비면 카드가 바뀐다. 이런 유의 마술이 있거든요. 근데 아마 이 카드로도 그대로 될 거예요.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. 이걸로도 똑같이 된다니까. 지금 이것도 이제 이렇게 비비면 지금 보세요. 아니 씨. 그대로 돼요. 똑같은 기술이라서. 사람이 코인스 당황해버린 www. 야 준표 너 멋있다. 아니 유희한 카드로 보니까 왜 더 멋있냐 준표야? 아니 그 얘기를 몇 년 만에 듣는지 모르겠다. 우리 컨텐츠 찍은 게 몇 갠데 지금. 아니 마술은 워낙 잘하는 거 아니죠? 중등 중등. 준표 너는 저기 유희한테 못 나가겠다. 못 나가죠. 너 바로 입국하셔야 돼 마술. 아 이거 참 그 되게 웃긴 얘기들 중 하나인데 저 말레이시아에서 3개월 동안 거리 공연으로 거기 공연 갔었잖아요. 근데 거기가 원래 카지노란 말이에요. 근데 그 카지노에서 보안 업무상으로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카지노 입구에서 공연을 하니까 제 거 공연을 보러 왔어요.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저한테 장난으로 자기네 그 폐기할 카드를 들고 와서 너 막 카드 마술 잘한다 그러는데 이걸로 보여주면 안 되냐. 근데 제가 카드를 봤더니 카드가 정렬하기가 되게 쉬운 순서대로 돼 있더라고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게임 룰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애가 블랙잭이라 그래서 20일 만들고 그 다음 포커 한다 그래서 포커 로얄 플러시 만들고 카드 나머지 다 정리했더니 여러분 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어요. 마지막 주 때 그래서 카지노에 못 들어갔어요. 그래서 장난으로 그거 얘기해가지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겐팅 아일랜드에 김준표라는 이름으로 블랙리스트가 올라가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. 장난으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입국했당한. 아니 그리고 또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거 할 줄 알아요 저거 할 줄 알아요 라고 얘기할 때 사실 마술을 잘하면 잘할수록 못한다고 얘기해요. 왜냐하면 그러고 보여줘야 신기하거든요. 그치. 근데 이제 제가 캐릭터 자체가 저는 그거 못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돼. 네 이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겠더라고. 아니 그러니까 아니 카드요. 이게 더 멋있어. 아니 유희왕 카드로 할 수 있냐 준표. 솔직히 걱정했거든요. 왜냐면은 카드 재질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다 할 수 있어요. 유형으로 못하는 건 없습니다. 썸네일 찍어드릴까요? 썸네일 나왔다. 생각할 시간 좀 필요하신가요? 토크 좀 하고 있을까요? 제가 알던 마술이랑 다른데? 제가 준표를 괜히 많이 부른 게 아니에요. 아니 근데 제가 실제로 이게 미카엘이라는 공간이 있어요. 예, 아시죠? 그죠. 지금도 아마 지금도 몇 군데 있는 거 같아요. 있을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이 유효한 카드를 이제 금전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곳이자 이제 거기서 이제 게임도 이제 사람들끼리 많이 하고 커뮤니티 공간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. 근데 그 공간에서 제가 진짜 옛날에 거기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. 놀라운 사실들 중 하나는 제가 미카엘에서 17살 때 불법적으로 카드를 탐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야 이씨. 뭐 카드를 훔쳤다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용해서 친해서 카드를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왔거든요. 야 이 새끼야. 이게 어둠의 듀오라고 하네. 어둠의 듀오. 기술 쓰면 쉬우니까 사실 뭐 어려울 게 있나요. 아니 근데 한 번은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얻은 이유가 있어요. 왜냐하면
거기 미카엘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그 주인 아저씨가 카드를 걸어요. 근데 그 카드가 제가 알기로 진짜 그 당시에 되게 비쌌어요. 한 장에 8만 원? 오,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비싼 거였어요. 저 초등학교 때니까. 그쵸. 형님이랑 저랑 나이 때 한 살 차이니까. 아마 그럼 대판 시크릿레어 이런 거였어요. 진짜 이게 되게 막 반짝이 엄청나게 있고 그런 카드 딱 한 장 걸어놓고 대회를 하는데, 진짜 이상한 게 3주를 제가 가면 3주 동안 같은 사람이 두 번 우승을 해요.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거기 미카엘 사장 지인이에요. 그러니까 킹리적 가심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.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. 근데 한번 걸렸어요. 아 그래? 제가 아는 기술을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술을 썼어요. 그 사람은 카드 지가 원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해놓고 옛날에 진짜 그런 거 진짜 맞춰서. 기술 그러니까 섞는 척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술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도 저거 연습해야 되겠다. 나도 저렇게 하면 아니 그래서 카드를 받은 적이 있다. 실제로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죠. 인생은 고통인데 뭐. 모르면 뭐 당해야죠. 어쩔 수 없는 거죠.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이 실제로 있다.